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요즘 한창 프로야구 시즌인데요. 중계방송을 잘 하려면 방송 장비도 좋아야 하고 또 이를 운영하는 스태프들의 능력도 뛰어나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야구 해설가의 맛깔나는 해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분의 해설을 듣고 있노라면 재미가 한층 더하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해설의 격을 한 단계 높인 분으로서 수많은 야구팬들이 야구 지식을 넓히는 데 기여한 분입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대표 야구 해설가. 사춘기 시절 야구를 접한 것을 계기로 야구와 인연을 맺게 된 후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거쳐 인기 야구 해설가가 된 하일성. 그 후 한국 프로야구를 총괄하는 행정가로 변신한 모습도 보여주며 한평생 야구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다. 열정적으로 야구를 사랑하며 야구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한 하일성. 오늘 그를 만나 그에게 야구란 무엇인지, 그의 인생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요즘 이제 각 매체마다 하일성 야구장 얘기로 떠들썩한데요. 네네. 그 파주에 지어지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야구 해설가가 짓는 야구장, 그래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사실 그 파주시에서는 가장 그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안에 다른 거를 뭘 짓고 싶어서도 다 캔슬이 됐는데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야구장을 짓 때 여길 공원화시키자. 뭐 사적인 그런 어떤 그 시설은 하나도 없고 그런 어떤 그 공원화 해가지고 양 옆에다가는 이제 조깅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결국 파주 시민들이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그럼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지금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이 아마추어 팀들이 겨울에 추우면 야구 연습 못하니까 부상당할까 봐 해외로 나가서 쓰는 돈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돈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틀 야구 쪽에다가 돔을 씌우는 것은 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는 거죠. 아, 겨울에 네.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네. 하일성 야구장은 사회인 야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야구 훈련장으로 사용될 거라고 한다. 야구 해설가로 데뷔하신 게 1979년도잖아요. 네, 9년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체육교사. 네, 체육교사. 또 그 전에는 야구 선수. 네, 선수였고. 선수 시절에는 타격상도 받으셨다고 하던데. 에이, 그건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뭐 나름대로 제가 야구를 그 뭐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대학교를 야구로 스카웃됐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좀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이재만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11살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지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이제 자취도 하고 뭐 이제 하숙도 하고 11살부터 이렇게 좀 힘들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그렇게 올바른 생활을 못 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뭐가 될 것이냐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체육대학 교수로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야구를 제가 일찍 그만두고 군대를 상당히 일찍 갔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체육교사를 하시다가 야구 해설가로 변신을 할 때 체육교사가 좀 더 안정적 직업이 아니던가요? 그게 이제 내 인생 일대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TBC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TBC라는 방송에서 앞으로 야구,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요 5개 종목은 금방 프로가 될 거다. 여기에